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을 받을 땅에 나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. 여러분,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. 여러분, 이 즉각적인 순종, 이것이 무엇입니까? 믿음이라는 거예요. 여러분이 어떻습니까? 여러분 어떠신가요? 하나님이 가라,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어떻게 되죠? 하나님 왜 가야 되는데요? 부터 설득하라고 합니다. 하나님 설득합니다. 어디로 가야 하는데요? 하나님 앞에 정확한 위치와 그것을 묻죠.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? 언제 가야 하는데요? 네. 이것은 무엇이냐면 곧 불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하나님의 뜻만 알았다면, 아멘? 그분의 언약임을 분명히 깨달았다면 여러분 순종만 있어야 합니다. 아멘? 거기서 머뭇거림은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.